네, 라스베가스 파이유트 스노우 마운틴 2번 홀 426야드입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전 홀에는 벙커에 들어갔는데 지금 고 스윙을 해요. 운 좋게 파세이브를 했는데 그린 때문에 오늘 큰일 날 것 같아요. 너무 빨라 그린이. 일단 드라이브는 살리고 봅시다. 고. 오늘 잘 다 쳐다봤다. 이번에도 벙커 쪽인데? 이건 전 들어가겠다, 벙커에. 아, 큰일인데? 큰일이야. 자, 제이팍. 샘 디렉션? Right next to me? 아, 지금 벙커에 또 들어갔어요. 벙커에 또 들어갔어. 근데 남은 거리가 이제 150야드인데 약간 앞바람도 있고 핀이 앞쪽이어서 160야드 정도로 이제 칠 거예요. 약간 걷어내는 느낌으로 갈 건데 핀은 어깨에다 맞추고 약간 오른쪽 보고 고. 그린 쪽으로 좀 오른쪽. 아, 그린 올라갔어요. 나이스 온. 지금 저는 일단 벙커 너무 많이 들어가네. 일단 그린은 올라왔어요. 나만 올라왔네. 또 올라왔어요. 근데 그린 너무 빨라. 그래서 하나, 둘, 16걸음이 이제 내리막인데 일단 뿅점을 찾아야 돼요. 뿅점 16걸음의 내리막이면 지금 한 12걸음. 와우, 나이스. 미국에서 사는 애들 태어나 봐. 와우, 하나, 둘, 굿 원. 12, 13, 14, 15, 16, 17걸음의 내리막. 그럼 저쪽 선임장 쪽이 지금 꽃전이었으니까 17. 그럼 사실은 30cm인데 60cm. 지금 비상사태 2단계이기 때문에 60cm를 봅니다. 그럼 좌쪽에 재환이가 마크한 데를 보고 칠 거거든요. 근데 힘이에요. 힘. 중요한 건 힘입니다. 힘.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진짜 50, 15라 진짜 20cm만 쳐야 되겠다.
너무 살살 친 것 같은데? 너무 살살 쳤어요. 생각보다 그린은 무지하게 빠른데 생각보다 덜 휘어요. 그래서 그걸 좀 빨리 어저스트 해야 되겠습니다. 나이스 터치. 오우, that's good. 저쪽인데 사인약 10cm니까 저쪽이고 거의 휘지 않으니까 끝에 보면 되겠는데? 진짜 살살 쳐야 돼. 진짜 들어 떨고. 어려워 어려워. 그린이 어려워요. 이번에도 파세이브를 했습니다. 바깥쪽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아예 카트로 간 게 아니라 옆에 있어도 되지만 저희가 기대를 들었기 때문에.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